2023년 2월 7일 주간 DH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우리 DH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다들 좋습니다. 텐션을 좀 높여 주세요. 네. 힘든 네. 거 알아요. 네. 힘든 거 아는데 텐션을 좀 높여 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힘든 게 이유가 있죠? 지금 방금 전 1시간이 넘는 총회를 마쳤죠? 일단 제가 밤 9시 항상 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기본 디폴트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총회를 방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KADH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KADH 신임 회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진호 선생님. 우! 와. 네. 예. 서울대학교 박진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자연어 처리 NLP 방면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으며 현재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회장 이미시자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기획부원장 등의 다양한 직책들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조회수가 1000짜리 너무 오래 걸리려나? 3월 중으로 한번 뭐 최대한 자리를 마련해서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좋나요? 네, 별로 안 좋은 좋습니다. 것 같아. 아니. 네. 그 다음에 오늘 그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정확하게는 어제 공지 떠올랐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신규 과제 공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동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지능 사업 공고. 네, 이두 가지가 떴습니다. 일단 이번 연구 지원 과제 핵심은 뭐 인문사회 연구소는 4월, 3월 공지였던가요? 네, 3월 공지로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패스하고. 이번에 공지되는 거는 이제 개인 연구군 쪽인데, 개인 연구군 쪽에서 보면은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가 늘어났죠. 원래가 그 신규 과제가 300과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400과제. 와, 왕창 늘렸죠.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선정률이 20몇 퍼센트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은 다들 이거 하려고 달려들 테니까 선정률은 똑같이 20%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요번에 보니까 A, B를 동시에 쓸 수도 있더라고요, 아, 심지어. 원래도 동시에 썼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신진하고 A, B를 다 같이 쓸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을 때 우선순위가 A, 그 다음에 신진, 그 다음에 B. 제가 1기, 그러니까 학술연구교수 A 1기잖아요. 1기 때 맞아요. 그렇게 선생님 되셨죠, 그때. 됐어요. 네. 저 나름 엘리트랍니다. 이야, 역시. 망발인데, 망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정률이 10%도 안 됐대. 일기 때. 아, 역시 나라가 인정한 인재. 왜? 어떡해, 아, 우리 유튜브 어떡해. 콜라 좀 텐션 좀 올려. 뿌리는데, 이건 텐션이 아니에요. 향수육도 좀 던지고, 안티를. 콜라도 좀 뿌리고, 좀. 됐고. 자, 그래서 학술연구교수 A형, 특히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미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학생이면서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를 같이 할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 자격 조건 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푸시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뭐 B형도 뭐 늘어났죠? 지금 신규가. 엄청 늘었습니다. 보시면. 물론 B형은 그리고 지원비도 늘었어요. B형이. 원래 1,400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2,000만 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진 쪽도 살짝 늦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늘었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여기는. 그다음에 중견 쪽이나 우수학자는 뭐 우리들하고 상관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재밌었죠. 공동연구 지원 사업.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죠? 기존에 그 융합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서 융합 섹터 있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네.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좀더 맞아요.
푸시하는 걸로. 근데 푸시라는데 신규가 12개. 되게 강조. 그러면 약간 이런 건가요? 뭐 그 약간 뭔가 융합적인 게 거는 다 융합으로 가고 전통적인 연구는 그냥 공동 연구로 써라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되게 힘줘서 얘기한 것 치고는 오히려 신규 과제가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줄었죠. 네. 그래서 뭐 명저 번역이나 저술 출판 지원은 뭐 기존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공동연구군에서 여기 융합에 있던 게 여기로 내려온 건데 사실 기존하고보다는 줄어가지고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이거 이번 신규 과제 관련해가지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도 하나 씁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쪽? 공동? 네, 공동 하나 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동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PI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PI는 아니지만 들어갈 것 같고요. 유인태 선생님은 말을 안 하겠다는 굳은 강호인가요?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당첨되면 탕수육 쏘세요. 유인태 선생님은 안 해요? 네, 저는 안 합니다. B라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B 가능하지 않나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우리 유튜브 어디로 가냐? 네.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23년도 한국학 지역 지능사업 공고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긴 한데 원래 이번부터는 이제 박사과정, 네. 과정생에 대한 지원 섹터도 늘어난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는 공고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도 한국학지능사업단 공고가 떴습니다. 사실 이쪽은 해외 한국학 사업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이쪽 아래 섹터들에서 참가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생각보다. 연구재단급은 아니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한국학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 중에서 이제 기존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 사업이라고 불렸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변동점이 있고 그 변동점이 저희하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이제 한국 지역학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양적 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대 사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포커스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면은 저희 그 한국학 자료 플랫폼 같은 데에서 서비스하는 거. 이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든 거를 뭐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좀 하자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통 2.0이죠.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여기죠. 역통 2.0이라고 불리는 거.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데이터를 올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동시에 이제 연구도 한다. 근데 그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예산이 이게 재밌는 게 기존에는 이제 과제가 그래도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이번에 한 개 나옵니다. 한 개가 나오는데 대신에 예산 자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아니지. 전 100, 1000, 만. 아, 만이래. 억. 네. 3억으로 조금 기존에 비해서는 예산 자체는 늘었는데 과제는 하나로. 그래서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만 만들지 않고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데이터 중심의 그리고 토대 중심의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제는 한국 지역학이다.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쪽 한국학 지능 쪽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K학술 학 연구소 사업 정도만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잘 알게 돼서 좀 되게 아 되게 잘 하고 있구나 한중연에서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멘트 좋아.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뭐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아, 한중연에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학 세계화 뭐 이런 거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연구 영어로도 논문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네, 유재 선생님 이거 뭐 있지 않았어요? 여기 뭐 아닌가요? 유인태 선생님? 여기 지금 얼굴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또 사라졌어.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죠? 우리 김명주 선생님. 네. 어떤 일이죠? 아니, 그 웹진 한국연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계속 컬럼을 좀 기고해달라고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랑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걸 조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원래 미리미리 드려야 되는데 맨날 늦어서 아유, 오늘 여기 오영진 선생님 보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연구를 빨리빨리 못 드려서.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들 사진 이거 제가 이거 일부러 넣은 거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도용을 하셔가지고 뭐 하여간 근데 러시아 여행 갔을 때 사진.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디지털 문화 컬럼처럼 컬럼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글 올리면 여기도 공유를 할 테니까요. 네네. 네. 몇 개 쓴 게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KCI 데이터 같은 거 뭐 설명도 있고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올리신 거는 인문학 연구를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이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카이스트 겨울학교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PDF와 TXT 파일은 제발 사라져라 뭐 이런. 오케이. 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딱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빠이빠이. 아, 좀 성의 있게 좀 흔들어, 유인태. 네. 유인태 쟤 어떡해. 쟤 왜 저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